고사비 투자하는데 그 세장 아세원이니까 아직 좀 알고 싶어. 하지마. 박세현 선수가 다른 또 잘 모른다 그래도 잘 못한다 그래도 원래 승리 스타일이라서 어디 가서 뭐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말고. 아 근데 문제 너무 어렵던데 보니까 방금. 아까 문제 뭐였어? 아니 그런 그 중간 중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 진짜 공부 안 하면 못 풀겠다. 플레이. 테러리그 히어로즈 공격과 탑3즈 프로포트 2위는 누굴까요? 치어 빨리 치어. 야 특별히 있어. 송병구. 특별히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임대혁. 조진영 업자다. 아! 뭐야, 됐어! 2라운드 공식맵, 얼터너티브라 벨트웨이 중에 사이즈가 큰 맵은? 벨트웨이. 어머니도 갈라놓고 여러분을 탄 공사에 찾아온 관객이 최초 출발한 지역은 경상남도 어디? 우리 집, 우리 집. 울산. 아니, 대구, 아니, 아니. 대구. 아니, 그 아래, 그 아래, 그 아래. 큰데, 큰데. 서울, 서울남으로 큰데.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서울, 대전. 그때 오나에서 은진 전두성의 공사가 다시 팀내 적을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니까 그 팀 자체. 김민철. 그치. 지금 이제 패스 보스. 보스를 해야지. 다섯 개 맞추고 네 개 맞았어. 야 나 혼자 해도 네 개 맞추고 네 개 맞춰. 조진영 업자가 아주 키도 헌칠하고, 네 아주 그냥 사슴 같은 남자죠. 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CJN 패스가 다 입에 달라붙었어. 지가 알죠. 그. CJN 패스가 달라붙는 거, 그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몰라 이거? 한 네 개를 먹든 내 입을 닫는다. 내 문은 오, 집은 입에서 다 몰라요 지금. 감기 안 빠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맞추는 선수보다도 확실히 재밌는 선수를 좀 같이 하고 싶어서 박세현 선수와 이제 오늘 퀴즈를 풀었는데 역시나 패스. 네, 패스. 패스가 아니라 패스해서 빵 터졌고요. 덕분에 오늘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세현 선수 고마워요. 아,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한 번 더 기회 있으면 다음에 진짜 더 재밌게 할게요. 이거 벌칙 이거 좀 약한 것 같아서. 무시해요. 내가 상욱이 형 저건 있어요. 제가 볼 때. 자, 서로 3게이트. 그런데 일단 정윤정이 선공을 택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2회 로보티스까지 올려주고 있는 정윤정 선수 입장에서는 김윤정 선수의 의도만 살짝 파악하고 빠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김윤정 선수가 뒤쪽으로 드래곤들이 쫙 빠져있다가 정말 잘 덮쳤습니다. 여기서 교전에서 2등을 너무 많이 거뒀어요. 그렇죠. 그리고 드래곤과 질러 숫자를 보는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병력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니까 3게이트를 해서 병력을 치러 갔는데 상대방의 병력 숫자 보니까 상대방은 3게이트 이상인 것 같은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아둔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로보틱스 2부에 해버린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상대방 이제 김윤중 선수에게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한 그런 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내가 3게이트인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유닛이 많아 그런 생각에 당연히 로봇저버가 느리겠지라는 생각에 좀 다크템플러 쪽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로보틱스 이후에
좀 다크 템플러로 생각하다 보니까 타임 이상 늦을 수가 있었죠. 네. 뭐 지금부터는 뭐 김윤중 선수가 약간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대세 지장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운 그림은 배터리까지 입구 지역에 지었거든요. 정윤현 선수가 힘겹게 막아내면서 그러는 동안에 다크 템플러가 출동하고 그 다크 템플러가 재미를 본다. 이러한 전체적인 큰 판을 짰는데 좀 빌드 선택 자체가 결국은 잘못된 선택이 되어버린 거죠. 또 여기서 확실히 상대방의 온리버가 추가되기 전에 먼저 치고 나오면서 확실히 여기서 좀 입구를 뚫어내면서 기회를 만드는가 싶었는데 이걸 뚫고 나서 자오 유닛이 남은 유닛이 너무 부족했어요. 네. 아 사실은 뭐 김윤중이 안마대로 언제부터 먹고 있었는데 여기서 진다고 하더라도 뭐 역공한다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상대방이 멀티가 없기 때문에 리벌을 빠르게 모아주면서 러쉬를 한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주는 김윤중 선수의 꿈꿍함과 페이트웨이 늘리는 타이밍 모든 측면에서 너무 안정적이었고요. 경기력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네. 요새 김윤중 선수 보면은 확실히 이제 무대를 즐길지 않은 선수가 됐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서 뭐 엄청난 물량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뭐 지금이야 막은 뭐 거의 경기 끝 이기 세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쟤네 다 죽을 때쯤 되면서는요. 그렇죠. 이미 여기 바깥쪽에 포지션을 딱 잡다 보니까 거기다가 추가적인 멀티라든지 견제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에 질럿 한 개 9시로 딱 보냈는데 그것도 셔틀로 확인했고요. 정말 꼼꼼했어요 김윤준 선수가요. 네. 그렇게 셔틀 작전까지 막히다 보니 어쩔 수 없죠. 나가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스톰을 맞는 것보다 그 스톰 맞는 동안에 아칸이 질럿 녹이는 속도가 더 빠르죠. 네. 네. 그러한 것 때문에 리버 두 개까지 있었고 정윤준 선수는 이건 뭐 어떻게 이런 자원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첫 러쉬라는 것은 얼마나 신중히 잘 가야 하는지 드러난 그런 경기였고 김은정 자 팀의 어떤 기회를 계속 이어갑니다. SK 텔레콤 한번 잡고 진짜 뭔가 난 6위에서 5등 5등에 4등 갈 수 있는 방편 마련해야죠. 이제 마지막 역시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 이제 6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6세트 정명훈 없이 하루를 지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4대 빵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명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6세트에 정명훈 선수가 버티게 되면 에이스 결정전으로 최악의 상황으로도 가거나 혹은 여기서 경기 종결 그러기 위해서 딱 정명훈 선수가 배치된 느낌이에요. 네. 아 정명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안정적인 성적 통합해서 37승에 승률 또는 승점을 보여주고 있는 정명훈입니다. 근데 정명훈 상대로 김윤환이나 카드를 아직 안 썼는데 막 테란전을 했습니다. 네, 그냥 그 테란카드를 좀 써주는 SX네요. 확실히 김도호 선수가 최근에 이제 연패를 하다가 연패를 끊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좀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윤환은 강도하게 지금 뭐 무리에 올랐다. 김윤환이 에이스 예전 뭐 쌌다 하면은 상대가 정명훈이 누구도 김윤환이 나올 뻔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김은도 감독의 선택은 정명이 나올 게 뻔한데 자 마테라전 김동호를 선택했습니다. 신태형이 되고 양선수 김윤중 대표가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해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정명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경기 마무리 줄 수 있어요, 정명훈. 자, 노란색. 이에 맞서는 붉은색. 자, 김도우예요. 정명훈 선수의 최근 10전이 5승 5패거든요. 네, 다승은 프로리그 랭킹이 다승 4위, 37승 25패인데 최근에 또 10전이 5승 5패예요. 그런데도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할 때마다 제 역할을 다 해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경기는 꼭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경기가 있잖아요. 그런 네. 경기는 다 이겨주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의 가장 큰 바탕에는 꾸준한 연습, 성실함 뭐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팀에서 믿어주는 그런 신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들어볼 때 항상 이 정명훈 선수는 항상 또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5승 5패 하고 있어도 또 이 중요한 경기에서는 중요한 빌드를 딱 잘 선택도 잘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에이스는 뭐 야구나 뭐 다 마찬가지 축구나 이렇게 뭐 이제 결승전 아니면 포스팅 같은 막방 이겨주는 뭐 그런 선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 에이스죠. 큰 경기가 힘 빠지면 그 평가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T1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승순이
1위와 4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원래 예전부터 SK팀의 칼라가 좀 그랬거든요. 박영욱 해설이 저희에게 가끔 저희가 막 뭐라 그랬더니 있는데 마무리 박으로 날리면서 정말 정규 시즌에서 좀 재미 좀 적당히 좀 해주다가 마지막 딱 가서 재미 다 챙기는 네. 그런 경기 정말 많이 했었어요. 마무리 박. 네. 네. 정말 추억의 마무리 박이죠. 네. 정말 그 KT 입장에서는 보고 싶지 않은 네. 김정민 해설위원이 커피가 드시고 싶으신가 보네요. 아깝다 조금 깜찍이만 본인 띄워주는 거니까요. 네. 네. 끝나고 나서 또 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배럭스 짓고 배럭스도 짓는 위치 선정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뭐 별반 차이는 없죠. 일단 본진에서 빠르게 원배럭 가스 리파이너리 들어가주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뭐 정찰 가면서 양 선수 다 모두 이 대각선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 뭐 지나치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뭐 선호하진 않겠죠. 네. 자 앞선 2세트 정형대와 김정현 대결은 참 그 정찰이 엄청나게 빗나갔는데요. 4인용 맵에도 다섯 번째 서치가 됐었고 자 다정한 커플들이 또 한 커플 한 커플 계속 또 모이고 계십니다. 자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거 현장에 데이트하고 싶으신 분들 빨리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시, 뭐 7시 이렇게 정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뭐 양선수다. 일단은 첫 번째 정찰에는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없겠고 이제 전진 배럭을 이제 선택을 했던 정명훈 선수가 네, 확실히 한시 쪽을 먼저 말리고 네. 그걸로 어느 정도 피해야 되죠, 말리니? 네. 네. 오. 네, 벽으로 잘 몰았습니다만 그렇죠. 총질 맞으면 죽어요. 바로 붙어서 싸우게 되면 말리니 쳐요. 네. 그럼요. 단순 일꾼이 아닙니다. 네. 그래도 이 한시인 척 속임수를 건 김도훈 선수가 그래도 뭐 약간이나마 정찰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할 수도 있었지만 아예 그냥 빠르게 정찰 다 해버리네요, 정명훈 선수는. 자, 본진 먼저 들어갔고 커맨드를 조금이라도 일찍 건설해줬던 정명 선수고 약간 미세한 차이가 나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렇죠. 뭐 양 선수가 뭐 똑같다 거의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명 선수는 센터 지역에 배럭 짓고 상대방의 배럭 더블이라든지 상대방의 노배럭 더블까지도 대비해서 정찰을 두 방향을 보냈던 거고요. 배럭도 센터에서 사이좋게 이렇게 만났는데 자 팩토리 이후에 올라가는 테크트리가 정명 선수가 조금 더 빨랐었거든요. 바로 벌처를 생산하면서 스타포트를 올렸고 김도훈 선수의 대처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뭔가 할만하지 않을까요? 이건 그냥 스타포트를 올린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두 번째 팩토리와 그냥 아머리 아카데미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벌처를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신 대로 투팩토리 가능성이 좀 일단 높을 것 같고요. 이런 위치를 고려한 상태에서의 이런 빌드 선택을 보면은 일단 정명훈 선수가 나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 레이스 고자키야 딱 한 개만 생산해서 상대방의 체제를 완벽하게 본 다음에 어차피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점이 없다라는 것을 일단 정명훈 선수는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좀 약간 그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투팩토리가 지금 당장 투팩토리가 완성되고 3팩토리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공격을 가서 경기를 끝내기에는 대각선 거리가 좀 부담스러울 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지금 타이밍에 3에 벌처 3개 지금 타이밍은 좋습니다. 분명히 노린 것 같은데요. 네, 추가 먼저 나오기 전에 지금 싸워주면 올라가면 피해줄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갔으면 싸워줘야죠. 갔으면 싸워줘야죠. 봤어요. 내가 맞네. 갔죠. 오 이렇게 1점 타면 벌처 네 수리가 제대로 못 붙었어요. 네 한 번 더. 네 이 다음에 공격으로 죽죠. 오 리페어가 엄청난 리페어 신공한다. 그렇죠. 탱크 나오기 네. 전에 SM이 많이 잡아야 되고요. 자 이러면 조각치에서 팩토리가 3개인데 팩토리가 3개 본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대각선 2라서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벌처 2개 정도면 충분히 대비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상 범위를 넘어서다 보니까 김도우 선수가 결국 시작이 좋습니다. 네, 네. 14승 8패 테랜던 잡으려면 1승 1패가 잡으려면 이렇게 과감하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 원탱크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레이스가 떠서 어느 정도 정찰하고 드랍심 나오면서 선벌티까지 가져가는 그림을 그렸다면 정명 선수가 계속 유리한 그림으로 갈 수 있었죠. 그런데 김도우 선수가 앞선 그 교전 때문에 네, 역시 틈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면서 마무리까지 레이스 보고 아무리 지은 게 아니라 아무리까지 미리 좀 찍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젖었죠? 네, 그리고 벌처 마인업해서 혹시라도 러시 올까봐 입구 지역을 좁혀주는 정명훈 선수고 네, 꼼꼼하게 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김도훈 선수가 이 벌처를 통해서 일단 입구가 막혀있는 정명훈 선수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조금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어느 정도 골리앗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멀티를 빨리 가져가는데 좀 중점을 주면 중점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그럼요. 드네요. 그럼요. 두어놓을 수 있는데 그러면 뭐 확정을 많이 가져가야죠. 아 근데 레이스가 늘고다 골리앗이 어느 시점에서 나와줄 수 있을 것인지 아직까지는 지대공이 약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 레이스도 그래도 생각보다 재미를 좀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보디체브 골리앗이 나옵니다. 일단 걷어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일곱 그렇죠. 핀을 좀 많이 키고 있습니다. 한 기 더. 오. 그러면서 탱크도 많이 모았고요. 볼터가 좀 많이는 뽑아놨는데 지금 쟤네 새우만 놓고 있어요. 이거 어느 정도 김도훈 선수도 빨리 수습을 좀 하면서 상대방 마인으로 어느 정도 좀 변수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꾸준하게 이제 탱크를 좀 생산해줄 수가 있었던 정명훈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멀티를 원하면 가져가줄 수가 있거든요. 뭐 지상 멀티야 워낙 김도훈 선수의 벌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져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자 마인으로 웬만한 진입로는 다 막아놨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정명훈 선수가 받은 만큼 일선 타격 줬고요. 그래서 이 정명훈 선수가 하는 선택은 이 점이 시즌 모드 해주고 굳이 그 상대방의 병력과 정면 교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먼저 수비 라인 갖추면서 차분하게 뭐 자원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도우 선수 뭐 골리앗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골리앗의 탱크 그리고 벌쳐도 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김도우 선수도 뭐 탱크 차근차근 나오고 있고요. 네. 스캔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대방의 추가적인 레이스를 생산하는지 드랍십을 생산하는지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예, 그렇죠 해줄 필요가 있죠. 자, 본진적 기본 대비는 뭐 골리앗 하나면 상대도 뭐 레이스를 많이 뽑은 건 아니니까요. 나머지 지상 화력 병력들은 전진배치합니다. 김도우 좀 맞춰가야 돼요. 김도우 선수가 일단 맞춰가는 상황인 거고 예, 언제든지 섬을 가져가 줄 수 있다는 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 멀티는 김도우 선수가 보다 빠르게 상대보다는 보다 빠르게 가져가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조여놓고 나름은 네. 마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진 쪽에 빨간색 점밖에 없는데 확장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일단은 그래도 지금 당장에 보유한 병력이 일단 김도우 선수 역시 보유량이 괜찮아서 네, 일단은 좀 조금 더 정명호 선수보다 좋은 자리를 잡아놔야 되는데 네, 정명호 선수의 진격하는 타이밍과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꼼꼼하고 좋습니다. 네. 마인 하나 발동하죠! 마인 한번 밟게 되면은 더 이상 전진하기도 좀 많이 스캔을 통해서 네, 탱크 한 개 잡았고요. 자 서로 이제 팩트는 세 개째일 겁니다. 전두기를 하고 서로 간에 탱크 거리제기를 했을 때 레이스를 보유한 정명훈 선수가 조금 더 좋거든요. 네 레이스 두 개나 더 있으니까 팩트리는 많이 가져가지고 김도훈은 네. 현재 팽팽하게 중앙에서 그렇죠. 그 선급이 있어요. 그래도 급하게 황급하게 배럭을 다시 완성시켰었고 배럭을 시합바로 또 좀 오고 있는 김도훈 선수거든요. 근데 일단은 서로 간에 센터에서 이런 탱크 대 탱크 교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스타포트가 없는 김도훈 선수는 좀 상대적으로 답답할 수 있고 정명호 선수는 그런 것을 벌처 드랍 등을 통해서 좀 이용해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작전이 단순할 수밖에 없는 김도훈 현 빌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명호 선수가 멀티를 더 빨리 가져간다. 레이스도 보유하고 있고 센터에 라인을 긋고 네, 어느 정도 조합도 더 깔끔해질 수가 있는 정명호 선수기 때문에 네, 확실히 정명호 선수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와 그래도 거리제기 플레이 좋네요. 자, 루이스, 마지막에 루이스가 배럭스 자꾸 제거를 하면은 오, 한 병! 네, 아, 진짜! 와! 네, 옆에 탱크가 제대로 살려졌어요. 라인 자체도 정명훈 선수가 좀 좋아요. 네, 참 좋죠? 네. 네, 지금 방금 올라간 그 능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지역이 좀 결정적이에요. 9시, 이제 10시 지역 멀티도 안전해졌고 그 능선을 언덕 데미지까지 딱 얼마나 좋습니까, 언덕 탱크. 네 그렇게 자리 잡아놨기 때문에 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인 쪽은 역시 정명훈 선수입니다. 그렇죠. 탱크뿐만이 아니라 마인까지 다 합치면은 이렇게 에어 싼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마인을 제거를 해줬기 때문에 네, 중간에 끊긴 그림이긴 하지만요. 아 그리고 역시 하여튼 정명훈은 이렇게 답답한 대치 상황에서는 벌처가 길을 엽니다. 숨통을 튀어요. 정말 짜증나게 만들어주죠. 네. 온 벌처가 가서 S12만 딱 잡고 지연시키고 만약에 벌처 한 3, 4개 오면은 그래도 그 벌처 잡는 재미라도 있을 텐데 김도훈 네. 선수가 아 당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 것 같네요. 서로 비슷한 대치 상황에서 원하는 건 사실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멀티할 때 상대방 역시 자원에 대한 이런 갈증 해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딱 그때 내지가 깨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추후에
계속해서 멀티 하나하나 하나 차이로 계속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살아도 SB 설마 체력 8분의 1밖에 안 남은 얘가 하나 막다 누가 봐라. 야, 이게 정면 죽을 거 아는데 0. 몇 사이로 죽이고 죽잖아요. 네. 김도호 선수 이렇게 되면 진짜 좀 짜증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레이스를 또 모으고 있어요. 상대방은 계속해서 그 조금의 차이를 큰 차이로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레이스 또 몰래 모으다가 네. 몰래 앞에 떨어지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아까 김도호 선수 뭔가 아주 답답했던데 과감하게만 뚫고 가는 판단하기 쉽진 않겠습니다만 상대의 의도는 잘 알아야 돼요. 계속 정면으로 한 수 앞을 보고 있거든요. 저 계속 불리한 진영에서 좀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이 먼저 좋은 진영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자신은 이 아래쪽은 포기를 하고 위쪽 라인을 네, 좀 더 가져가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라인만 길게 가져가면 좋을 거 없습니다. 지금요 3기 늦어졌는데. 그렇죠. 저 능선을 자리 잡은 지금 정명훈 선수는 왼쪽 서쪽 라인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반면에 지금 북쪽 반대쪽 대각선 능선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올라가야 하는 게 김도호 선수인데 탱크 두 개 딱 배치해 놓으면서 정명훈 선수가 이런 조금의 차이가 결국 나중에 되면 진짜 엄청 큰 차이로 벌어져요. 네. 그래서 뭔가 한번 위력적인 플레이 지금 또 병력 북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김도호 선수 한번 저 능선의 병력 밀어내고 동쪽 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네, 지금 과연 피해가 적어요. 4기지도 정명훈이 빠릅니다. 저 이 능선을 확실하게 잡아야지만 스타팅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탱크 시스 모드를 하고 일단 네. 대치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상대편 레이스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고요. 일단 자리는 잡았습니다. 김도호 선수가 일단 한숨 돌린 상황이고 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멀티를 빨리빨리 늘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3커맨드는 반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했을 때 네 번째 커맨드는 한 타이밍이 지금 늦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추가 멀티를 팍팍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자, 레이스 데뷔까지는 했는데 근데 따라만 갈 겁니까? 김도호 14승 8패짜리를 상대로요. 1승 네. 1패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쳐도 따로 빼고 두시저기에도 SCB 보내서 멀티를 준비하고 있고 레이스에 발맞춰서 발키리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선택 하나를 볼 때는 괜찮지만 매번 벌쳐 타이밍이 좀 약간 좀 아쉬운 거 분명히 네. 있어요. 자, 결국 커맨드 센터도 완성이 됐어요. 물론 견제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늘어지는 운영을 해줘야 돼요. 김도호 선수가 뭔가 공격을 통해서 임팩트 있는 공격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예, 말씀해 주셨듯이 상대방의 레이스에 맞춰주고 멀티 숫자에 맞춰주고 멀티 숫자를 일단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놔야 그 이후에 뭐 배틀 싸움을 가든지 가죠. 아, 그리고 그 언덕이로 조금 전진하고 상대편 시야 확보가 안 됐을 때 한번 꽝 쳐서 잡아주고요. 야, 벌쩍 붙습니까 여기요? 네, 그래도 일단 탱크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스 때문에 여기 좀 흔들리겠는데요. 골리앗이 그렇게 발키를 뭐합니까? 네, 더 아껴둡니까? 한 방에 먹으려고 더 아껴두는 건가요? 큰 거 노리나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발키나 3개 정도 모아서 한 번에 녹여버리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중박이 아니라 무슨 수익률은 100% 200% 네. 인생 역전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도호. 인생 역전 발키리를 기다리면서 좀 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뒤쳐지는 자원을 한 번에 일발 역전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상대방의 레이스 무력화 그리고 두 개의 추가 멀티. 그러네요. 네, 그런 식의 그림을 그렸지만 일단 전면적 버티기도 좀 수비를 더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뭔가 하나 비어야 이것저것 작전이 여러 가지 돈을 한 구도 나를 쓰는 거 아닙니까? 발키리 와야죠. 아, 탱커 숫자가 좀 많이 부족한데요. 김도호. 네. 지금 안 갑니까? 세 개 모였으면 그리고 발키리가 발키리가 선탐하고 죽나요? 일단 발키리 잘 발키리, 됐고요. 발키리 걔네 어디 갑니까? 그렇죠. 저 발키리 다 잡히면은 네. 정말 김도호 선수가 뭐 할 수가 없어요. 네. 레이스 때문에 돈이요. 발키리 야, 공격을 안 하니까 네. 레이스의 존재를 좀 뒤늦게 봤을 수도 있고요. 레이스가 그냥 뭐 어디가 휴가라도 가는 것처럼 그냥 상대방 진영 가서 그냥 좀 많이 보고 왔네요. 그리고 네. 떨어져 있는 탱크를 잡아주는 플레이. 야, 여기 치면 위치가 노출됩니다. 자, 곧 크로킹도 풀려요. 발키리 지금은 가겠죠? 빨리 가야 됩니다. 네, 골리앗이 죽어주는 동안에 발키리 지금 가고 있긴 발키리 한데 빨리 가야 돼요. 발키리가 어디? 발키리 작전명 발키리. 자, 여기다 한방도 못했어. 작전명 발키리 완전 실패. 그렇죠. 사실 여기서 레이스가 히틀러거든요. 네. 그럼요. 그런데 그래서 잡으려고 네. 영화에서도 작정형 발키리 실패했었는데 정말 꼼꼼히 숨겨뒀다가 네. 한번 해봤는데 이제 실패했고요. 일단 뭐 레이스 숫자가 워낙 적어서 일단 골리앗에도 피해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정명 선수도 보다 좀 꼼꼼하게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죠. 예,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볼을 하더라도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뭐 유리해지는 경기도 여차하면 한 집 두 개 주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하는 겁니다. 네. 테크 1.4 좋았고요, 정명훈. 하지만 수비 또한 좋네요. 김도훈 선수의 수비가 정말 좋습니다. 자, 언덕이라는 장점을 충분히 이용해야 됩니다. 공이업이 되다 보니까 언덕의 테크가 시즈모드를 하게 되면은 일단 정명훈의 공이업 탱크는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레이스에 대비해서 발키리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딱 팽팽한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야, 그런데 그 사이에 정명훈이 7시 먹고 8시 반 먹고요. 네. 센터 숫자는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부터는 이제 정명훈 선수가 드랍십을 생산해 주는 게 좋아요. 네. 여기로 올라갑니까? 아래 탱크 많으니까 수를 밀어붙이는 거죠. 네. 근데 김동호도 추가 병력이 오고 있기 때문에 SCV가 오네요. 네. 추가 병력도 오고 있긴 해요. 네. 옵니다. 오고 있는 다 SCV예요. 이제 야, 얘 추가 병력이네. 그렇죠. SCV도 병력이에요. 네. 근데 네. 너무 근데 필요한 애들이 기다리던 애들이 오지 않고 엉뚱한 애들이 왔어요. 그렇죠. 오늘 앞서서 한 건 하다 보니까. 아우. 이러면 이거 곤란해. 지금 땅 싸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 땅 먹는 거는 봐주고 내 땅은 뺏기게 생겼어요, 김도. 그래서 일단 이 라인을 경기 한 번만 더 보내면 안정화가 되고요. 그래서 드랍십을 몇 개 생산해서 그냥 메카니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어느 지역이든 뚫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병력이 나올 때마다 수기비하기 급급한 김도우 선수라서 레이스 앞으로 가는. 이거 초장기전 아니고 초장기전은 드랍십을 버리겠습니다만은. 야, 뭘 해도 되죠. 네. 사실 정명훈 선수는 뭐 배틀 가도 되고 레이스 가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일단은 메카닉 병력이 워낙 많아서 힘으로 네. 밀어붙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레이스 위치는 봤거든요. 거의 뭐 맵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빈틈이 잘 안 보이네요, 정명훈 선수의 그 맵상이요. 사실 SX나 SK텔레콤에게 참 그 쌓인 게 많잖아요. SX컵 뭐 저희가 준 게 안 했었다면 근데 결승 맵은 둘이 싸웠거든요. 그렇죠. 뭐 항상 중요한 순간 때 정말 SK텔레콤 팀원이 트로피 들어올릴 때 항상 박수만 쳤었던 SX인데 오늘 경기도 좀 여기서 참고 한번 그래요. 생산했으면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 주인에게 보여줘야 돼요. 네. 드디어 그래도 할 몫은 해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는 김도 선수가 잡아줘야 돼요. 어쨌든 이번 경기를 잡아야 에이스 결정도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상으로 6시 반 멀 때 밀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드랍십 다이 생략한 채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컨셉이네요. 야, 요런 틈이. 그렇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정명훈 선수가 섬 쪽에 터렛을 뭐 다수를 건설하고 계속 자원을 활성화시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김도 선수가 그 부분은 괜찮고요. 자, 여기서 뭔가 액션 나올 것 같다. 정면 뚫기! 정면 뚫기! 센터 적이라도 뚫어두면 진짜 나중에는 경기전 패닉이 있거든요. 서로 다 오는데요. 서로 추가 병력은 일단 병력 다 동하는 저 김도우고 정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워낙 거세게 이제 센터 쪽으로 김도우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정명훈 선수가 흩어져 있는 병력을 이제 다 모이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 한지 쪽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면 정명훈의 병력이 다 빠졌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김도우 선수가 힘을 집중해서 한번 센터 쪽으로 딱 치고 나갔는데 그게 포위당한 기분이에요. 네. 포위당했죠. 미니맵상. 네. 그러니까 이게 러쉬를 가다가 오히려 그 언덕 능선에 있던 탱크가 내려왔고 오히려 그 길을 잡아냈습니다. 이제는 정말 대위기에 몰렸어요. 네, 정말 큰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김도우 선수. 네, 상대 지상병력이 움직이고 상대 약한 쪽으로 내 강한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더 늘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도우 선수가 어쨌든 라인을 뒤쪽으로 좀 형성을 하면서 이거 센터 있으면은 여기는 그 호랑이 입 같아요. 여기 그렇죠. 들어가면 그냥 그렇죠. 먹히는 거예요. 네. 지금 죽은 척 하고 있는다고 이게 살 병력들이 아니에요. 여기 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제 슬슬 한쪽 길이라도 좀 뚫어놓겠다는 건가요? 무린데요. 너무 많습니다. 와, 이대로 선물합니까? 김도 중앙 병력으로요. 어떻게든 버티면서 섬을 가져가야 돼요. 네. 섬까지 가져가면서. 절반, 맨의 자원 다 먹는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좀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김도우도 옆구리 병력이 좀 있어서 나름 싸우긴 했습니다만 정명훈의 병력이 좀 더 신속하게 충원되고 있어요. 추가 병력이 정명훈이 지금 바로 모였고 김도우도 가고 있죠. 가서 일단 라인만 빨리 형성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냥 힘으로 내려오나요? 시즈모드 준비 안 됐을 때 시즈모드 풀었을 때 가득한 날 좋습니다. 한방 아니면 다 죽겠는데요, 탱크. 이번 건 꽤나 강력한데요. 네.
주관병력 없어요, 김동! 먼저 쓰면서 막았어야 되는데, 같이 좀 뭔가 듣다 보니까 그냥 물량에서 앞섰던 정명훈이 센터를 깔끔하게 제거하네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버틸 만한 정도의 힘을 보유하고 있는 김동 선수라서 자원의 피해를 받진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희망적으로 가져가고 있겠네요. 야, 이 6시 터렛 공사하는 거, 12시 터렛 공사하는 걸 발키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 6시 쪽 터렛 공사하면서 그 땅 따먹기도, 네, 12시도 또 터렛 공사하는 것 같고요. 절반 싸움에서도 이제 절반 싸움이 아니고 거기다가 센터가 뚫렸다는 부분, 한시가 무방비가 된 김도우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한시 무방비에 선멀티의 의도 생각도 못하게 하고 있고 지금 바로 그냥 러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정명훈 선수. 네. 그냥 한시 두 개 멀티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야 될 쪽은 김도우인데 병력의 여유가 없으니까 가뿐하게 한시 쪽으로 갑니다. 정명훈. 이야, 전차 군단 진짜 파력이 막강하죠. 네. 아, 김도우의 뭐 생산 기반이라든가 뭐 본진 타격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 생산 기반의 타격 중간에 좀 안 나오잖아요, 병력이. 네, 이제 뭐 모든 지역을 한 번에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역할 분담이 확실해요. 추가 병력이 센터 상대방 김도우 선수의 나오는 병력들을 막아주고, 예, 네. 앞서 전진했던 병력들이 나뉘어져서 한시 쪽 커맨드 3개 다 파괴시키기 직전입니다. 네. 야. 여기저기 뭐 난리 났죠. 지금 어디를 막아야 될 정신 없을 겁니다.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있는 병력은. 근데 있는 병력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게 맞춰서 병력들이 바로바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부분에 유닛들을 컨트롤 다 해주고 있는 정명훈이에요. 네. 이제 센터도 별로 없겠는데요. 센터 다 깨져서. 그렇죠. 업그레이드와 병력 모든 부분에서 압도하고 있고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가지고 있는 병력을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던지는 시점이 온 거가 병력 더 움직이면 던지는 거예요. 저희 경기는 마무리에 가까이 갑니다. 김도우 선수가 그래도 자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네. 오우, 병력 카운트 두 배, 자원도 두 배 차이납니다. 예, 이제 6라운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양 팀이라서 특히나 에스텍 서울 팀은 6위를 지키고 또 5위까지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점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SX 입장에서는 만약 김도우 선수가 패하고 1패를 했을 때 그 뒤에 그 고통이 좀 심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포기할 수가 없죠. SX의 이번 시즌 그 흐름, SK 텔레콤전 김태경한테 진날 진다니까요. 오늘 졌잖아요. 네, 일단 정말 강력한 SK 텔레콤 팀원의 또 에이스 3명 하면 딱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한 선수들의 벽을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도택명. 네. 다나 도택명이 뭐 경기를 완전히 뭐 다 잡아가네요. 거의 뭐. 네. 마무리 쇼네요. 그럼요. 에어쇼 한번 해야죠, 네. 오늘. 그냥 보여주기 식입니다, 거의. 뭐 자원 남으니까. 남는 자원 스타포트 다 짓고. 네, 정말 조금 있으면 레이스 공습. 와, 큰일 나죠. 저 S12도 벌처에게 지금 벌처 폰트 잡아줘. 오히려 이거 보면 지지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걸 보는 순간 정말 네 마음 답답할 거예요. 더 싸우고 싶어. 싸울 뭐 던질 돌멩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자원이 이제 뭐 거의 말라가는 그런 상황. 끝났죠. 네. 이제 정명훈의 마무리만 남아서 잘 긁어모아서 가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폼나게 스타포트 만들어놓고 안 찍기. 병력 안 찍습니다. 이제 찍죠. 네, 이제 지지. 김도우가 특히 대퇴전에서 정말 원숭미 넘치는 베스파 랭킹 뭐 최정상까지 갔던 정명훈을 잡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네, 전반적인 장기전에서의 이런 맵을 좀 넓게 바라보는 능력에서 오늘 경기만큼은 정명훈 선수가 한숨 위에 그런 뭐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김태경 그리고 뭐 이승덕, 이승덕 도재욱, 김태경, 정명훈 3개 정도 고르게 승수찬 기는 나란이에요. 그렇죠. 확실히 뭐 7전 4선승제에서 확실하게 필승 카드로 오늘 몇 명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SK는 확실히 4장 이상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광안리 직행 SK텔레콤 쪽으로 얘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KT가 그렇게 카드가 많지 않거든요. CGM에 믿기라 한다면 이 정도까지 완벽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팀에서의 그런 에이스들의 이런 압도적인 포스, 무게가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SK텔레콤 T1이 가장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에이스급 선수가 많은 CJ는 에이스급 선수가 많잖아요. 50, 60점 가까이쯤 김태형 같은 선수가 없잖아요, CJ는. 그렇죠. 확실히 뭐 다승순위 1위, 4위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거기다가
도택명은 워낙 예전부터 유명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승석까지 오늘 딱 뭐 첫 승을 딱 거둬주, 아, 1경기에서 승리를 딱 거둬주는 바람에 확실하게 뭐 탄탄한 승리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네. 아, 믿었던 김규환 선수, 그리고 이시정 선수가 1승을 채워주지 못하면서 애결까지 가는 뒷짐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SDX.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팀의 요즘 가장 분위기를 좋게 이끌고 있는 이신영 선수가 그 정말 한 끗 차이로 아쉽게 진 것이 결국은 좀 아쉬움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SDX 전반적으로 경기력 참 괜찮았었는데, 좋았었는데 그 조금의 차이, 네, 그것을 큰 차이로 만드는 게 SK텔레콤 T1이에요. 네. 차이가 많이라면 뭐하러 프로리그 오래 합니까? 그 조금의 차이, 그게 족적이 되면서, 그게 쌓이면서 결국 SK텔레콤을 광안리, 뭐, 직행까지 만들어줄 것이라 믿고요. 그렇죠. 잠시 이번 경기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김도 선수가 힘을 집중해서 센터로 딱 나갔는데, 네, 에어사인. 네. 그렇죠. 그 장면 한번 보고 싶네요. 가면 안정 같은 느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 딱 보세요. 딱 여기 이 능선에 탱크 두 개를 올리면서 상대방도 이걸 보면 올라가고 싶어지잖아요. 딱 그러니까 자신은 탱크 두 개를 또 상대편의 능선에도 올려두고 같은 병력이 있어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대방을 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타전을 급하게 만드는 쪽이 좋은 거예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같은 자는 같은 탱크, 뭐 또 뭐 새로운 탱크, 뭐 새로운 병력이 있으면 똑같이 먹고 싸우죠. 그렇죠. 무리해서 뭐 10점, 20점을 한 번에 따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10점, 20점을 뭐 가져가기 위해서 1점, 2점 따내는 그 포인트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정명호 선수가. 네. 그러니까 뭐 중앙, 뭐 중앙이건 뭐 외곽이건 네.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지역의 중요성을 알고 뚫어내는 판단은 맞는 판단입니다. 옳은 판단은 맞는데 그러면서 손해를 조금씩 봤다라는 거죠. 또 그 손해를 큰 차이로 벌리는 또 정명호 선수의 멀티 판단, 그리고 자신의 병력을 꼭 가야 되는 상황에서 안 가고 유리할 때만 가는 이런 것이 큰 차이였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4대2로 SK텔레콤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첫 뭐 31승 15패 아 높은 곳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오늘 또 1승을 거두면서 1승을 또 유지하게 됐고요. 오늘 경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에이스가 얼마나 꼭 활약하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SK는 뭐 도택명, 네, 거기다가 저그 에이스 이승석까지. 반대로 SDX는 프로토스 에이스 김구현 패배했죠. 테란 에이스 이신혁 패배했죠. 김유란 선수는 경기력이 뭐 안 좋은지 나오지도 않았죠.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네.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진짜 SK텔레콤 팀원은 원래 딱 이 4명이 딱 4명 나와 그러면 이 4명을 내보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한 선수들이 딱 나와서 다 이겨버리니까 진짜 팀에서는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6명 나가서 4명만 이기면 광안리 우승 아니에요? 그럼요. 4명만 나오면 되는 네. 거죠. 이기는 4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4명이면 3번에 이길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에이스 결정전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김태형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또 김태형 선수 나오면 좋겠고요. 네. 막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박용환 감독 감독하기 네. 쉽겠네요. 살만하겠는데요? 어때 그런 해피한 삶 얼마나 부럽습니까? 네, 끝나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동시에 진행했던 CJ 화승 경기에서는 CJ가 4대2로 화승을 이겼다고 합니다. 그 경기 결과까지 포함해서 랭킹 정리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빅3하고 그 아래는 계속 벌어져요. 차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J 엔터스 역시 이 기세가 장난 아니고, 하지만 SK텔레콤 팀원 역시 전혀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1위부터 3위까지 선두 싸움과 4위부터 9위까지의 마지막 그 6위 싸움. 네. 예, 아시죠? 6위부터 9위까지겠죠? 네, 정말 치열하겠네요. 그럼요. 정말 그 1등, SK텔레콤이 막 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KT와 CJ가 한참 막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전선 싸움 그리고 6위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금주는 또 어떤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자, 금주 대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내일은 웅진 빅3 따라가야 돼요. 빅3 네. 닮아야 돼요. 아래쪽 팀 닮으면 안 됩니다. 요즘 웅진 정말 잘 나갑니다. 뭐 개인리그 프로리그 가릴 것 없이 선수들의 네임밸류 볼 때 요즘 들어서 6라운드에서 많이 앉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MSK 미어로는 힘든 상대를 만났어요. 네. 오히려 복수하고 와서는 진짜 떨어지게 생겨서 정말 시원한 싸움이어야 되고요. 이번 주 화요일은 SK와 웅진입니까? 화요일에 진짜 프로리그에서 분위기 가장 요즘 좋은 팀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KT도 맞죠. KT, SK텔레콤 따라야 되고 삼성전자 딱 5등이니까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또 고비 팀 아니에요. 그렇죠. 안정권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KT로스 같은 경우에도 1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 올 승리를 거둬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자, 그러니까 다들 공군을 제외하고 모든 팀들이 포스트시즌을 노리고 있는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레슨 6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스페셜 포스 프로리그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SX와 KT 경기부터 시작되는
스페셜 포스 프로리그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직접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텔레콤과 SX의 경기, SK텔레콤이던 김채경기 김원수 SX를 또 잡았습니다. 다음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온게임 넷과 함께 해주시길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사를 김정민, 박용호, 캐스터 정용주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